자, 여러분 이제 인사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트로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원이 마무리하고 진선미만의 더 특별한 여행 트로트 트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떤지 우리 뭐 성훈 씨부터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인사와 함께. 네, 언제나 여러분께 안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성맞춤. 네, 저희가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오프닝 가사를 다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기간은 짧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지현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공연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오늘 또 맡으실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양쪽 뒤에 자리에서 삐따요. 아무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요. 저희도 준비할 만큼 춤추는 거 빠지지 않습니까? 준비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지현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성훈이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 했으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즐길 무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지현 씨가 여러분께 만들어 주실 텐데 그 무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씨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주세요. 자, 이제 가운데로 모셔보고 아니, 네. 저희가 트로트립 첫 번째 여행자 바로 성남이잖아요. 작년 7월에 저희가 미스터 트로트 이 콘서트를 통해 왔었는데 혹시 뭐 소우 씨, 혜순 씨 각각 이 성남에 관한 뭐 에피소드나 추억 있으시면 그 어렸을 때 성남 시민가요제를 나갔었어요. 어렸을 때? 예선 탈락했습니다. 아, 되게 어려웠어요. 성남가요제가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성남에 왔었는데 성남 밥이 제일 맛있죠. 되게 쉽다. 네, 제일 맛있었어요. 그 성남에서 예선 탈락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성남. 성공은 나, 남자가 돼서 돌아왔군요. 아, 역시 남성 맞춤이에요. 혜성 씨는 성남에 좀 생각하게 패스워드가 있을까요? 저는 늘 항상 각 지역마다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다 진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지만 맞아. 성남도 더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 없는 걸 기억을 하시고. 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두 분이 언어 센스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대본은 없지만 사실 뭐 MC가 대본을 읽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읽는 게 MC니까 한번 지금부터 제가 즉석으로 두 분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춤 그리고 말빨 멘트까지 되시니까 NMC 한번 가겠습니다. NMC 한번 NMC가 뭐냐면은 제가 즉석으로 이게 뭐 성남 성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드릴 거예요. 두 분의 센스를 좀 볼 건데 대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주시고요. 가위바위보 훔친만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훈 씨 뭔가 할까요? 그래도 성남에 왔으니까 한번 성남 키워드 물어볼까요? 자, 다 같이 성구 하나 둘 셋 성 성훈이 만극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나 남도 아닌 우리 진선미 세프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성훈이 만극합니다. 혜성씨가 이것보다 잘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멘트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자, 혜성씨께서 다 준비 하나 둘 셋 성! 성께 비빔밥 먹고 싶어요. 아, 또 먹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나! 남자 셋이서 아, 그건 좀 약해요. 아, 그래도 뭐 이 직성이니까 그러면은 혜성 씨 팬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냥 애드립으로 맨 앞에 계신 분 본인 이름 크게 세 글자 얘기해 보세요. 이름 세 개. 이름 시작. 다. 이름이 다섯 두 글자. 본인 이름이요. 네. 주경진. 주경진 팬이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주경진 어려울 수 있어요. 주경진 하나 둘 셋 주!
주전자 물 끓는다. 하나, 둘, 셋, 경! 경진아. 마지막에 이제 아주 봅니다. 하나, 둘, 셋, 진! 진짜 끓는다, 물 넣지 딱 때려버려. 아, 이게 열정이 팔팔 끓는다, 안 드신 거죠. 예, 잘했다. 어, 잘하는데요? 해성씨, 아, 이번에는, 아, 그러면 해성씨 잘했으니까 성우씨 가야죠. 네. 성우 사람한테 소리 질러요? 네. 열심히 네. 다 같은 말인가? 제일 앞에 계신 분. 네, 일어나 보세요. 네, 이름 세 글자 크게 시작. 김진장. 희, 희희. 김진희. 아, 희가 어려웠어요. 네, 준비. 김진희.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김! 긴장할 시기 됐다. 진! 진이야,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게. 마지막이요. 힘! 진짜? 힘, 히로 연락하면서 나랑 같이 살까? 와! 야! 대단한 거 하고 나면. 어렵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두 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센스 있게 두 분과 대화해봤고, 이제 두 분도 여러분께 멋진 여행의 무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멋지게 변신하시라고 박수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